진짜 그때 놀랐어. 사실 아직 제가 이지영 선수 마킹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저 했어요. 꿈에다가. 꿈에다가? 아니 이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감독님이 구경 오라고 해서 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본 수원은 편집쟁이가 아닐까.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앞에 이렇게 푸름 끼워놓고 싶어요 지금. 어 머리 하얘졌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올 시즌 저희가 2부 리그에서 뛰면서 그런 경험했던 것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수원 블루윙즈 서포터즈 여성 소모임 라운제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원 팬 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올해 좀 초로 돌아가서 어쨌건 저희가 작년에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시즌 개막까지 조금 힘든 시기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팀이 소문이 워낙에 많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좀 불안정한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2부 리그에서 실력이 입증된 선수들이 많이 영입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 시즌에 잘 해줬던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여전히 얇은 뎁스 그리고 초임 감독님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많이 불안했던 한 시즌이었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설레는 마음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2부 리그에서 2부 리그를 맞이하게 되면서 들려오는 구단의 소식들과 또 내지는 선수의 영입 소식들 이런 거를 매일같이 기다리게 됐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개막이 다가올수록 그게 기대도 있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승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소식들만 가지고서는 불안감만 점점 더 커지는 개막전이었습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개막전을 이제 맞이했고 지금 그게 벌써 이제 시즌이 끝나버렸어요. 2부 리그를 처음 경험한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1부에 있을 때는 그냥 사실 강등을 피하면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면, 2부에서는 모든 팀들이 다 승격이라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정말 그 매경기 하나하나가 더 치열하게 느껴졌었고, 이제 상대 팀들의 그런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매경기 매경기 이 경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승부 예측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웠고, 2부에서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아무래도 1부에 비해서는 흥행이 덜 되는 리그다 보니까 그런 관중 수가 적은 것도 있고 흥행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경기장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서 경기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홀린 듯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쉬운 리그는 아니라는 거를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와보니까 제가 겪어봤던 어떤 리그보다도 치열한 리그였던 것 같아요. 2부 리그가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상대의 전술을 못하게 만드는 거에 되게 능한 팀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전 시즌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되는 거는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되게 진득하게 남아있는 채로 리그를 보냈던 것 같아요. 1부 리그와 좀 2부 리그의 결정적인 차이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2부 리그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피지컬적인 축구를 많이 한다라는 걸 느낌을 확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소위 딸깍 출구라고 하는 그런 축구를 많이 보여주고, 이게 저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한다고 한들 분명히 저희가 반코트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 견고하고 밀집한 수비를 보여주고 활동량도 더럽게 많아요. 1부 리그에서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고 한들 2부 대를 오면은 활동량 딸리면은 진짜 살기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팬들이나 서포터즈 아니면 이런 응원 쪽에 있어서의 차이가 정말 확연히 많이 느껴졌던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다니면서 정말
수원이 도장깨기 하듯이 원정을 다녔는데 1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관중수도 적다 보니까 네, 그만큼의 화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이런 응원 문화들이 더 주목을 받고 더 한 경기 한 경기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이 올해에도 어쨌든 내년에도 2부에 남게 됐지만 다른 2부 리그 팀들과 이런 응원 문화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 팀이 보통은 이제 강등을 당하게 되면은 흔히들 이제 뭐 팬들이 떠나가고 인기가 줄어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팀이 강등되었는데 오히려 그 화력은 1부 리그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약간 신기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올해를 겪으면서 물건을 사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물건 하나 사려고 경기 시작 정말 저녁 경기인데 아침부터 와서 내지는 전날부터 와서 이렇게 하나씩 사야 된다는 게 와 엄청나다 우리 팬들 이런 구매력을 가진 팬들이 또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느꼈고 또 응원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이 집단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응원석 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나 실점을 했거나 했을 때 응원 소리가 확 커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 그 안에서도 엄청 소름이 돋거든요. 와 이런 민족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팀들이 또 있을까 하면서도 저도 너무 놀라웠고 사실 친구라는 게 저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숨어져 있던 팬분들이 더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응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아 그치 이게 축구고 내가 이래서 수원 축구를 사랑했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뭐 앞으로도 더 팬분들이 많이 앞에 나와주셔서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은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안양전에 포진안을 했던 것도 너무 기억에 남고 9경기인가 7경기인가 무승을 계속 하다가 홈에서 처음으로 클린시트 했던 성남정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순위도 많이 떨어졌었고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그래도 그날 본 것 같아서 저는 그날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영모 골키퍼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35라운드부터 원정 때 양영모 선수의 PK 선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올해 제가 꼽은 명장면이고요. 진짜 그때 그때 그 열기와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해요. 사실 저도 팬이면서 PK가 맞기 쉽지 않은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이걸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기대를 모두 갖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딱 막아가지고 진짜 소리 지르고 그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올 시즌 보내면서 이 순간 정말 가장 너무 힘들었다. 아무래도 전 감독님의 사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원의 상징 같았던 레전드 선수를 또 한 번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슬픔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부진했던 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떠안고 가는 그 레전드의 마지막이 너무 씁쓸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레전드를 잃게 되는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5월 내내 5연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작년 모습을 똑같이 그냥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 아 올해도 힘들겠구나를 너무 시즌 초부터 겪다 보니까 그때 그 불안함이 계속 저의 발목을 되게 진득하게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응원을 보러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분명히 경기를 하면 설레야 되는데 설레이지도 않았고 그런 날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레전드를 잃게 돼버리니까 그때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 시즌 수원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 특히나 또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나만의 좀 MVP를 뽑는다면은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영모 선수를 MVP로 꼽고 싶고요. 묵묵히 자기만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았
있어서 MVP로 꼽고 싶어요. 또 올해에는 처음으로 주장까지 맡으면서 뭔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리더십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팀 내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되게 잘 해주고 선수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묵묵하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시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었고 저만의 MVP로 꼽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항상 우풀백 자리가 부실했거든요. 근데 부실했던 그 팀을 묵묵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지켜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시영 선수가 출신도 출신이고 유쾌한 만남이 있지는 않았어서 사실 반신반의했고 마음을 주기도 좀 어려웠는데 항상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면 이 선수가 그랬던 선수가 맞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그 부분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사실 아직 제가 이시영 선수 마킹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저 했어요. 꿈에다가. 꿈에다가? 제가 이렇게 열정하셔야 되는데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마킹을 하고 싶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완전 이적을 하셨으면 어떨까. 완전 이적 할 수밖에 없네. 해야 돼요. 마킹 진짜 하고 싶거든요.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긴 했었어요? 너무 멋있다. 저희 주변에는 홈, 어웨이, 리빌리, 뭐 서드에다가 다 마킹한 친구도 있어요. 리스펙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 시즌 2부 리그 팀들을 상담해서 물론 뭐 쉬운 팀들이 사실 뭐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 정말 이 팀만큼은 정말 너무 힘들, 너무 힘들었다. 하나, 둘, 셋. 이랜드. 그 경기장 특유에서 오는 압박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 이랜드 감독님께서 수원을 상대로 전술을 너무너무 잘 짜서 저희가 그만큼 고전한 것도 물론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 자체도 이 경기장에서 그 우퍼 소리를 맞으면서 이 이랜드 팬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경기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긴 하거든요. 저는 항상 경기를 볼 때 거의 응원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를 잘 못 봐가지고 뭐 저희가 부족했겠죠. 그만큼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 세 번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 번도 못 이긴 팀이라서 아니 이게 뽑았습니다. 마지막에 감독님이 구경 오라고 해서 저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셨었나요 그때? 네 물론 안 가셨어요? 네 저 이랜드는 다 갔어요. 두 번 다. 아 그 마지막 마지막에 동원해달라고 수원 팬분들 와서 네. 전남이랑 이랜드 할 때 아 그때는 안 갔어요. 남의 경기는 안 갔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프로배 진출에 실패를 해서 승격에 실패를 했어요. 내년에 또 2부 리그에서 뛰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는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또 올라가려면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보강되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일단 저희가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장님도 새로 오시고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이제는 좀 더 투지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냥 단순히 물론 당연히 선수 개개인마다 개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량보다는 수원이라는 팀을 정말로 좋아하고 이 팀이 승격을 할 수 있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은 팬들과 같은 마음으로 처절하게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변성환 감독님이 오시고부터 저희가 패배한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잘했고 그런 걸 보면서 승점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의 행복도 되게 차곡차곡 쌓였는데 진짜 냉정히 바라보면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매우 많은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더 잘 보완하셔가지고 짜임새 있는 전술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그 틀에 맞는 정말 적합한 선수들을 잘 영입하셔서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시즌 수원 삼성을 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진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가 본 수원은 편식쟁이가 아닐까. 진짜 이기는 팀들은 다 이기고 지는 팀들한테는 다 졌거든요. 저희가 맨날 소위 밥상을 뒤엎는다고 하잖아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안 먹는지 정말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아서 그냥 내년에는 프로 먹방러처럼 다 이겨먹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올해만큼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했던 해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이 힘든 상황을 다 같이 진짜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유독 더 많아서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올해를 밑거름으로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펜타빌을 끝으로 마지막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카메라 여기 보시면서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만큼 힘들었던 한 해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또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이 열정과 이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이제 다 같이 또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응원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달 남긴 했는데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저희가 결국에는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해서 누군가한테는 이제 할 만큼 한 시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는데 저희가 수원이라는 팀이 정상에 있을 때도 저희는 사랑을 노래했고 이렇게 폭풍성을 거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희는 항상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희 마지막 경기에서 폭풍 속에 그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경기장에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삼성 화이팅!